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실 영상은 세 번째 캐릭 설명 영상 배틀마스터입니다. 배마는 직업 각인 채용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초심, 초심 각인을 쓰는 초심배마, 그리고 오이 강화를 쓰는 오이배마, 그리고 이 두 개를 둘 다 채용하지 않는 직업 각인을 채용하지 않는 국민배마로 나뉘는데, 오늘 다룰 영상은 초심배마입니다. 먼저 말한 세 가지 배틀마스터의 설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심 각인을 쓰는 초심배마입니다. 이 초심배마는 설명에 나와 있듯이 오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순간 무력 및 부입 파괴가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심플한 스킬 운영으로 인해서 스킬 한두 개가 빗나가도 딜로스가 오이배마보다는 덜한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오이배마입니다. 오이배마는 오이 강화라는 각인을 채용을 함으로써 초심배마와는 다르게 순간 무력 및 부입 파괴를 챙길 수는 있지만 배틀마스터의 특화 개수 비효율성 및 순간 몰아치는 공격의 스킬이 빗나감이 너무 큰 딜로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폭세진과 같은 코어 스킬의 모션 캐슬이 가능한 패치가 그나마 활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배마입니다. 국민배마는 아크라시움 시즌 때 각인을 두 개밖에 채용을 못하던 시절에 타 전투 각인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밀린 직업 각인으로 인해 아예 직각을 채용을 안 하던 시절의 배마입니다. 대다수의 배틀마스터가 직각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이 배틀마스터의 경우에는 입문자가 극초반에 하기 참 좋습니다. 오이 스킬도 채용해서 유틸성도 챙겨주며 직각의 부재로 각인의 제약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아하! 자, 이제 오늘 설명할 초심배마입니다. 일단 초심배마는 초심이라는 전투 각인, 직업 각인을 사용하는 배틀마스터를 칭하며, 이 초심 각인을 사용하게 될 시 배틀마스터의 스킬 중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오이류 스킬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준수한 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마이기 때문에 요즘 배틀마스터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스킬 트리와 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룬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취향이 약간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섬멸 나나입니다. 트라이포드는 암흑 공격, 약점 포착, 득도를 채용해주고 심판 룬을 채용을 합니다. 심판. 그 다음에 뇌면각입니다. 뇌면각은 날카로운 움직임, 벼락차기, 섬례 순으로 채용을 해주고, 저는 눈은 속행을 채용했습니다. 뭐 넣는다면 출혈도 괜찮습니다. 이동기 스킬이고 짤딜용 스킬입니다. 잠룡 순천축입니다. 이동기 그리고 잡어프 및 단죄 심판용 스킬입니다. 나선각 공격 준비를 찍어주시면 되고, 눈은 단죄를 채용해주세요. 다음, 월성각입니다. 월성각은 초심배마의 메인 딜 스킬 중 하나입니다. 강렬한 전격, 단일 타격, 만월각으로 찍어주시고, 룬은 전징 압도가 꽂혀있는데 질풍을 채용해주시면 됩니다. 바람의 속삭임입니다. 다음은 바람의 속삭임. 초심배마의 꽃 스킬입니다. 높은 잡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이 가지고 가는 스킬이고, 바람의 맹세, 빠른 준비, 공격 준비를 찍어주시고, 만화에 관련된 집중 룬을 채용해주시면 됩니다. 용맹의 포효입니다. 용맹의 포효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속삭임의 짝꿍 같은 스킬입니다. 상대방의 치명타 저항률을 깎는 스킬이고, 마력 조절, 패왕의 잔상, 치명적인 파동으로 찍어주시고 집중룬이나 속행룬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방청격입니다. 메인 딜 스킬입니다. 약점 포착, 어둠 가르기 혹은 정의로운 빛, 그리고 남다른 격 찍어주시고 룬은 질풍룬 채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공연수입니다. 내공연소는 메인 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잠시 뒤에 딜 사이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소 갑옷, 격렬한 전투, 최후의 속삭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룬은 출혈 룬 챙겨줍니다. 그리고 각성기는 보통 생존 때문에 이 무구권이 사용간에 받는 피해가 80% 감소되거든요. 근데 딜적인 부분은 극의 1순 난격이 풀 타격 시 더 높아요. 그래서 딜이 부족할 때는 1순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 무권을 채용을 한다. 자, 이제 이걸 베이스로 딜 사이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배틀마스터의 딜 사이클은 용포,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죠. 상대방의 치명타 저항률이 감소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속, 저의 공이속이 증가되고 공격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방청격, 월성을 넣어주는데, 우리는 아까 잠룡 순천축의 단죄룬, 섬멸나나의 심판룬을 넣었기 때문에 저것까지 띄워주는 게 좋죠. 잠룡으로 단죄를 터트려주고 섬멸나나로 심판룬 터트린 다음에 용포, 바소,
방천, 월섬. 이게 기본입니다. 이 4명각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면서 짤딜용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다시 설명드리면 용포바속, 방천, 월섬 요런 식의 사이클이 메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용포와 바속. 용포는 8초고 바속은 6초입니다. 따라서 지속시간이 더 긴 용포를 쓰고 그 다음 바속을 써주는 순서로 꼭 가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 바로 이 내공연소입니다. 이 내공연소 격렬한 저투에 보면 스킬에 적중된 적은 2초 동안 내공연소로 받는 피해가 5%씩 최대 50%까지 증가하며 휘감고 있는 돌풍이 소멸할 때 데미지를 준다 라는 최후의 속삭임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공연소를 키게 되면 여기에 지금 18초, 17초 쿨이 돌고 있죠. 이게 다 될 때 이 내공연소가 터집니다. 3, 2, 1 이렇게 190만 하고 터지죠? 이 터지는 데미지를 용포와 바속으로 치명타를 만들어주고 데미지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마의 딜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 내공연소에 맞추는 겁니다. 내공연소를 킨 상태에서 아까 지속시간이 용포가 8초고 바속이 6초예요. 즉슨 이게 6초대에 진입을 하면 6초대 미만이 되면은 바로 용바 월선 방천이 들어가야 돼요. 월선 방천이. 자, 6, 5, 지금 용바 방천 월성 붙어서 내공연소 터쳐주는 것까지 공증을 발라주면 내공연소 딜이 260만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배틀마스터는 내공연소에 용포 바속을 맞춰주는 게 메인입니다. 자, 9초, 8초 단지 심판 띄워주고요. 5초 용포, 바속, 방천, 월성 좀 거리가 있다면 내면각으로 붙어줘서 내공연소까지 탕. 요것이 기본 사이클입니다. 최후의 속삭임을 쓰는 게 내폭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내공연소 폭발이라고 해서 내폭 사이클의 기본 사이클이고요. 이제 요렇게 하다보면은 배틀마스터가 모든 쿨이 다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배틀마스터는 이렇게 평타로 딜을 만들어주는 캐릭이에요. 또 이동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리듬에 맞게 공격 버튼 마우스 좌클릭 혹은 C버튼을 눌려주면 됩니다. 땅땅땅땅땅땅땅 이건 본인의 신속마다 조금 이 리듬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성 세팅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 1400에 나머지 치명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좀 다르죠. 신속을 1400에 나머지를 치명을 주는 이유는 내공연소 격렬한 전투를 찍게 되면은 딜 사이클이 상당히 긴 텀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신속 1400 기준 내공연소 8레벨 홍연보석을 끼게 되면 그 긴 텀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을 1400까지 줍니다. 각인 세팅은 원안에 기습, 그리고 초심, 예리한 둔기, 돌격대장 혹은 저주받은 인형 순인데 경우에 따라서 돌격대장 혹은 저주받은 인형 대신에 번개의 분노도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배틀마스터는 잡오프가 정말 많아요. 얘도 공격 준비라는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되는 잡오프가 있죠. 잠룡 승척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이 붕천태에도 있어요. 이 붕천태에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차후에 다룰 매혹 세트나 번개 분노에 있어서 효율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1370대 장비 세팅은 보통 장갑하고 어깨를 예정된 결단 장비를 채용 후 나머지는 선택 장비를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군단장 세트는 2, 3일 셋에 보통 3매혹을 가는 것이 주류입니다. 오늘 다룬 초심 배마는 여기까지고요. 배마도 뭐 크게 없어요. 내공연소의 딜 사이클을 몰아서 맞추면 된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아마 리퍼 아니면은 사시건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시청도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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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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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